오늘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말 그대로 상태 체크하러 온 겁니다. 못 잡을 확률이 아주 많아요.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을왕리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텅텅 비어있네요. 예, 보이시죠? 예, 물론 지금 제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지하철 안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예, 저는 얼른 버스를 타고 을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항으로 가는 연결 통로인데 여기도 사람이 없죠. 예, 바깥에 보시면 차들도 아주 한산합니다. 저는 지금 306번 버스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을왕리역에 내려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낚시용품 정육점 여기서 지렁이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집 지렁이가 엄청 싫어요. 저는 저기서밖에 안 삽니다. 예, 다른 집은 어떠냐고요? 예, 안 사봐서 몰라요. 예, 필요없는 모험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을왕리 상태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지렁이 3,000원짜리 소자를 하나 구입했고요. 아까 그 집은 지렁이 소자 3,000원, 대자 5,000원 해가지고 종이박스에 담아줍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대학생 코올리게 친구들이 아주 많이 놀러왔어요. 입구에 보니까 대학생 MT들도 많이 온 것 같던데 을왕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학생 코올리게 친구들이 아주 많이 놀러오는 곳이에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미친놈처럼. 네, 그리고 아까 공항에서는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 톤으로 조용조용 얘기했었는데 예, 아까 보니까 공항에 여행객들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돌아다녀요. 예,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공항 망하게 생겼어요. 오늘 일부러 물 빠졌을 때 왔는데 물 빠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저만의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영상을 찍으면서 이동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니까 얼른 아가미를 닫고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난데요? 저기 저 바위인데 벌써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큰일 난데? 저기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예, 그냥 어디 아무데나 안전한 곳에 포인트를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말 그대로 상태 체크하러 온 겁니다. 못 잡을 확률이 아주 많아요. 예,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예, 이러다가 큰 놈 한 마리 걸리면 대박인 거죠. 확실히 그 집에서 파는 지렁이들은 다르긴 달라요. 예, 아무래도 운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냉장고 안에서 헬스를 하나 봐요. 지렁이들이 상당히 단단하고 몸집들이 커요. 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선착장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아, 미치겠습니다. 예, 저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가시는데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여쭤보셔서 구차나 죽겠습니다. 여기 원래 5월 중순 되면 놀래미가 바글바글한데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조용하네요. 예, 괜히 온 것 같습니다. 미동도 안 해요. 포인트를 이동해서 한 번만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해변 왼편에 갯바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예, 지금 보이시죠? 저기 갯바위로 돌아가는 길을 부셔놨습니다. 못 올라가게. 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들어가갖고 갇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부셔놓은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서 한두 번 던져보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완전히 기어서 왔는데 망댕이 새끼라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그지예요. 아, 이거 지금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입질이 살짝 있었는데 헛것을 봤나? 아, 예, 보약한 채 해먹어야겠어요. 오늘 세 곳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을왕리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예, 저질이에요. 완전히 저질입니다. 예, 저질스러워요. 예, 괜히 기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을왕리에서 낚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예,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을왕리는 가족이나 연인끼리 나오셔서 바람을 쐬시거나 예, 나오셔서 맛있게 조개구이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